이 언타이틀 데이터 소스는 제가 데이터를 이용한 게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헷갈리지 않게 저희가 쓰는 거는 이름을 바꿔줍시다. 북 라이브러리 데이터로 할게요. 아니다, 북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드 퀄을 해서 이북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쿼리를 짜겠습니다. 업데이트 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한 한 개의 값만 업데이트 할 거니까 업데이트 원을 눌러주시고, 를 선택해서 똑같이 해줍니다. 예, 업데이트 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건 똑같이 자바스크립트 방식이어서 가로를 두개 쳐주고, 이제 저희가 getBooks에서 JSON 형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하나씩 하나의 데이터만 바꿀 거니까 이런 형식을 이용해서 바꿔줄 겁니다. 저희가 이 폼에 있는 데이터를 바꿔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된 값을 테이블에 값으로 바꿔줘야지 값이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input ISBN의 값을 여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풋 ISBN에서 인풋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이러면 폼에서 입력한 텍스트가 이 값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들도 쭉 바꿔줘야 됩니다. 인풋 타이틀 인풋 텍스트 인풋 푸가더의 인풋 텍스트 인풋 인풋 텍스트 인풋 퍼블리셔의 input text, input interstatus의 input text. 이 row 인덱스는 이 테이블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앱스미스 자체에서 row 인덱스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있으면 알아보기 쉽겠죠? 그래서 이걸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 로우 인덱스를 없애야 되니까 저희는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블에 셀렉트 로우를 이용해서 여기 인덱스니까 셀렉트 로우 인덱스를 써줍니다.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updated successfully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다시 위젯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값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값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니까 업데이트에 가서 언클릭트 메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클릭을 누르면은 업데이트 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됐으면 다시 책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실패했으면 no action이 뜨게 냅두고 이렇게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눌러서 엔터 스테이스를 Y로 바꾼 다음에 업데이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엔터 스테이스가 Y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바뀌었습니다. 수정이 깔끔하게 됐죠. 자, 이걸로써 북 테이블은 완료됐고요. 자, 그럼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설치를 해주고요. 이 텍스트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색깔을 칠해주겠습니다. 좀 예쁜 색깔로 칠해주고요. 그냥 하늘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테이블도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하늘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테이블 페이지는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유저 페이지를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앱스미스가 제공하는 Generate Page with Data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Connect New Data Source를 이용해서 구글 시트를 누른 다음에 유저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세이브 인 어트라이브 눌러주시고 다시 계정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됐고 아까와 같이 쿼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유저 똑같이 시트 1에 다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런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다시 불러왔죠.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Generate Page with Data. 유저 데이터 Generate 페이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페이지와 비슷하게 앱스미스에서 만들어줍니다. 저희 이름을 수정할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는 북 페이지 여기는 유저 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갈아서 업데이트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김혜서라는 사람이 책을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페이지 가서 엔탈이 안된 책에 책 엔탈이 안 됐죠. 저를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서 2023 0623 다시 빼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좀 꾸며줄게요. 보라색 백그라운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또 보라색. 자, 이러면 북페이지와 유저페이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디플로이를 눌러볼까요? 이 디플로이를 누르면 페이지가 웹페이지로 변하게 됩니다. 자, 북페이지와 유저페이지가 완성이 되었죠? 저희는 클라라 켈렌이라는 책을 김현성이라는 유저가 오늘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을 클릭해서 렌탈북을 눌러주시고 책 제목 입력해서 오늘 날짜인 2023-0623 해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갱신이 되고요. 페이지로 가서 클라라는 켈렌을 다시 디렉트를 Y로 바꿔줍니다. 다시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성공적으로 Y로 바뀌었습니다. 앱스미스 저작법을 익힌다면 개발하실 때 좋은 힘이 되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한번 앱스미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